올해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60주년이 되고요. 이제는 우리 삶에서 인공위성을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우리 인공위성의 눈을 개발하고 계시는 이승훈 박사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인공위성 눈, 세계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눈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선 관측을 하는 그런 임무를 주로 수행하니까 우리가 위성을 개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를 위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적절한 것 같아요. 아, 눈이라고 하면 약간 카메라, 일반 디지털 카메라 같은 느낌인데 그럼 그런 디지털 카메라류를 개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하지만 그렇게 광학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받는 그런 얼개는 비슷해요. 아, 그럼 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인공위성이 개발된 지 벌써 전 세계적으로는 60년이 좀 넘었잖아요. 발사된 지 개발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늦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그 카메라 쪽은 좀 어떤가 궁금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세계적으로 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좀 쉬운 건지. 이쪽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특히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이제 선점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좀 신기한 장치들이 좀 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별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실험실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이제 위성 탑재 고해상도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한 뭐 가히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매번 이제 옷을 갈아입고 청량실에 들어서 일하고 이제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광학 설계도 하고 광학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정렬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냥 좀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조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의 실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 저의 그냥 장난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간단한 밑에 실험장은 굉장히 크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정밀한 그런 간섭계가 있어요. 저희 광학하는 사람들은 기계적인 정밀도의 100분의 1을 다루기 때문에 네. 이제 빛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네. 그 간섭계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 간섭계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파브리 페로형 그런 간섭계는 저희 밑에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네. 그런 간섭계가 되어갖고 이거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광학 면을 갖다 조사한다든지 네. 또 얼라인먼트의 그 정도를 갖다가 측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막 정밀하게 하시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네. 그냥 제가 그 조금 사무실에서 네, 편하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 정도. 그런 겁니다. 네, 좀 다른 연구실하고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제 사무실하고 뭐 네. 모든 걸 다 그 랩으로 만드는 게 전 소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간섭계하고 또 이제 광학 실험을 하려면 진동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공기로 이런 테이블을 띄워놓은 상태인데 그럼 네. 이것도 진동을 못 느끼게 똑같이 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밑에 이제 공기로 아주 굉장히 그 정밀하게 이 테이블 네. 옵티컬 테이블을 띄워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 진동이 들어가지 않죠. 네. 빨리 실험실을 가보고 싶네요. 이제 가서 보시면 더 좋은 걸 보실 겁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장님 제가 입사를 한 지 꽤 됐는데도 여기는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복장도 이렇게 장갑도 끼고 막 신발도 신고 마스크까지 하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청정도가 높은 걸까요? 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위성 카메라를 만드는 곳이니까 청정도가 또 다른 그 위성이나 항공 조립동보다 더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피트 가로 세로 높이가 1피트 1피트 1피트인 곳에 0.5마이크론 이상 되는 입자가 100개 이하, 그러니까 클래스 100이라고 하는데 이런 텐트 보면 저 텐트 안은 반도체 공장과 같은 클래스 100 이내예요. 그리고 이 전체 저희 랩 전체는 1만 이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엄격한 오염 관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에어 샤워도 다 하고 네. 이렇게 다 만만한 준비를 했는데도 이 안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그렇게 뭐 먼지나 이런 게 많이 나나요? 먼지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일할 때는 네. 이렇게 테이프로 이런 데를 더 막고 네. 여기 손도 네. 이 나이트릴 장갑인데 특수한 네. 장갑인데 이 장갑과 옷 사이도 또 테이프로 다 막아서
절대 어떤 입자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서로 말하실 때 되게 마스크를 마스크를 반드시 해야죠. 지금은 저희 잠시 녹화 네네. 때문에 열었는데 그럼 이제 막상 이렇게 닦으시다 보면 어떤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손님들 중에 이제 좀 제가 가까이 가시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까이 가서 이제 좀 보시고 싶어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입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침성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민감하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뭔가의 입자가 카메라에 묻었다. 그리고 우주에 갔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그 유기물들이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으면은 그 태양을 이렇게 봐서 태양빛을 모으는 게 이제 카메라고 광학기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그 국소적으로 번인이 이렇게 탈 수도 있고 네. 또 그거의 그 오염 물질이 이제 우주에서 점점 이제 색깔을 띠게 돼요. 이제 이렇게 그 누르스름하게 코팅 물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커다란 반사경에 한 부분 붙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오염 물질이 색깔을 띠게 되고 그런 것이 떨어져서 초점면 CCD의 그 한 화소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화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정도를 굉장히 높이 유지해주시는 네. 참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엄청난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다 어떤 건가요? 우리 시설은 이제 이만한 규모의 이제 국가 임무의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들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또 내진 시설, 항원 항습 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장비들이 이제 광학 장비, 광전자 장비, 광구조적인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프더쉘프로 그냥 이렇게 팔고 사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다 설계해서 우리가 주문해갖고 제작한 그런 스페셜한 그 커스터마이즈된 아이템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리랑 2호 할 때는 굉장히 작은 랩실에서 실험실에서 1호, 2호까지는 그랬죠. 네네, 그랬는데 여기 되게 커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벌써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랩도 지금 업그레이드 한 지가 한 6년 됐는데 벌써 꽉 찼어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뭐 대리석으로 바닥을 하셨다고 어디 부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이요. 그 요 옵티컬 테이블이에요. 이 옵티컬 테이블인데 사실 그 화강암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특별한 옵티컬 테이블들을 저희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점이 많고 그런데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한 이유인데 화강암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위에 옵티컬 테이블보다 훨씬 무거운 카메라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보다 무거운 게 상당히 무거운 게 올라오면 전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아주 무겁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 다 진동을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진동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네요. 미세한 진동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못하고 얼라인먼트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 저 바깥에서 차가 지나간다든지 누가 이제 이렇게 문을 세 개 닫거나 이러면 그런 진동도 광학 측정에는 다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랩이지만 어떤 그런 진동을 철저하게 이렇게 커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올라가는 해양 카메라, 해양 관측 카메라.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프랑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같이 올라가는 환경 관측 카메라. 그건 미국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세 중형 위성 1, 2호기에 올라가는 고해상도 카메라. 해상도 50cm짜리. 그리고, 또 새로운 다목적 7호에, 아리랑 7호에 올라가는 더 고해상도 카메라.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사람은 부족하죠. 그래도 정부와 우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시고 해서 또 사람도 많이 보강됐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환경이 이제 딱 이게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깨끗할 것 같기는 한데 복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어렵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가품이고 또 잘못하면 우리 국가 우주 개발에 막 굉장히 큰 지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격장처럼 여기 들어오면 제 성격이 변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네. 바깥에서는 제가 아주 뭐 이렇게 동생처럼 또 네. 친구처럼 하지만 여기 들어오면 아주 제가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서로서로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이게 옷 입을 때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위성시험 조립동에 이런 데 가면 좀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그냥 캡 쓰고 신발 쓰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여긴 입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입으면 우리 김책임이 들어가게 못해요. 다 못 들어가게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들어오기도 힘들고 사실 막 점심 먹으러 나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오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실험도 또 길어질 때는 또 그렇죠. 뭐 12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고요. 뭐 네. 아주 힘들어요. 네, 이렇게 막 네 가지씩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목적 1호, 네. 그 아리랑 1호 카메라를 미국한테 배울 때죠. 네. 그때는 그 프로젝트 하나만 있었고 네. 사람도 뭐 10명 조금 넘었었고 네. 그 정도에서 열심히 배울 때죠. 네. 예, 그리고 랩도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실험실과 장비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모든 게 아주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또 한 가지에 다 집중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뭐 그야말로 단합도 더 뭐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랩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게 네 가지지만 또 설계 지금 아직 랩에 오지 않고 설계 과정에 있는 것들이 또 몇 개 더 있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힘들죠. 예. 그럼 아리랑 1호는 미국에서 어떻게 배웠죠. 배우고 사온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주면서 네. 우리가 현장에 파견됐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들 때 그걸 우리가 예, 현장 교육을 OJT라고 하는데 네. 현장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1년 이상씩 사람들마다 네. 쭉 해서 그리고 이제 설계 교육도 받고 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기본 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5m 해상도의 카메라인데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성능이 좋아요. 5m 해상도의 카메라를 우리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눈이 높으셔서 그거를 고해상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m 이하 해상도면 다 고해상도예요. 그게 얼마나 그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주 굉장히 귀중한 초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고 실제로 아리랑 1호에서는 해상도가 이제 6.6m. 예, 그 미국의 이제 5m 네. 해상도 카메라를 우리나라 위성은 조금 높이 떴어요. 아, 그래서 이제 6.6m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m 해상도 카메라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공동 개발을 했고요. 아, 이스라엘 네. 하면은 2000몇 년도에 개발을 하신 거예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이 좀 불안정하고 막 전쟁 날 때가 예, 아니었는데. 뭐 중동 지역이 되게 그런데 그때도 네. 이제 조금 조용했다가 네. 우리하고 공동 개발 계약을 하고 네. 시작하고 우리가 2월에 시작을 했는데 9월부터 다시 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이게 무장 그 충돌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개발하는 내내 그런 그 폭탄 테러 같은 그런 게 좀 근처에서 자주 있었고 안 무서우셨어요? 예, 뭐 조금 긴장되긴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그 실험실과 연구실에 있어서 설계하고 조립하고 이제 시험하고 이런 거에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지만 또 그 저녁엔 집에 가야 되고 또 주말에는 뭐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야 되는데 네. 시장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시장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버스 타는 곳도 굉장히 위험하고 한때는 어느 시점인가는 막 다 모든 다 해외에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그 폭탄 테러는 계속 있었는데 네. 2002년 말 그러니까 2003년 초에 사실은 그 두 번째 걸프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 직전에 이제 전쟁 위험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대부분의 그 외국 그 인원들은 다 철수를 했죠. 근데 저희는 그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정을 마치셔야 되죠. 예, 그때 이제 우리 위성 카메라가 조금 늦어졌어요. 개발 일정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왔다 가거나 그러기 힘들어서 거기서 하여튼 계속 개발 일을 했죠. 예. 되게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 보면 좀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랑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1m급이 나온 거네요. 예,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스라엘도 처음 하는 거, 저희도 처음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저희보다 그래도 기술이 나니까 거기가 이제 정책임을 받고 거기가 이제 주 개발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거기 가서 일하고 여기 와서 한 것도 조금 있고 네. 그렇게 해서 1m 해상도 카메라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좀 지연되고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했고 네. 지금도 우주에서 이제 돌고 이제 우리한테 영상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우리 힘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럼 아리랑 2호가 아무래도 좀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럼 위성이 딱 우주에 올라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보내올 때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1호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은 1호 카메라도 미국이 만들어줬지만 그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같이 개발에 참여했고 굉장히 열심히 배웠고 또 그런 그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고해상도 위성, 고해상도 카메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 1호 카메라가 처음 영상을 보내올 때 그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리랑 2호 카메라 개발하실 때 네. 굉장히 이제 늦어지면서 마음도 좀 막 급하셨을 것 같고 네. 환경은 좀 위험하고 막 이러셨는데 혹시 뭐 그 당시에 좀 에피소드나 내지는 연구원들의 어떤 생활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이제 그 저희를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아, 그때 참 힘들었을 것이다. 네. 뭐 에피소드가 많았을 거다 네. 이랬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개발을 하고 있던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우리의 관심사는 이 개발에 성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하고 저희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 부분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열진공 시험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 고온에선 됐는데 저온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로 다 이렇게 뜯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거는 그 본딩 한 대를 면도칼로 뜯는데 한밤이 걸려요. 한나절이. 와. 그 정도로 이제 섬세하게 잘 해야 되는 그 정도로 기술적인 어려움하고 부딪혀서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제일 힘들었지.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전쟁의 위험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적인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 일에 헌신했고 개인적인 건 더 뒤였죠. 네. 근데 실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맨 처음 파견 명령이 네. 그 광학 조립, 네. 광학 정렬, 옵티컬 알라인먼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우주 카메라를 조립하는 그리고 정렬하는 그 과정 4개월만 하도록 제가 4개월 파견 명령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근데 결국 2년 있었거든요. 계속 연장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염없이 연장되는 거죠. 저희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네. 아 이제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돌아갈게 했는데 네. 뭐 그 넘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뭐 우리 저기 너 입학식 때는 아빠 꼭 갈게 했는데 네. 또 넘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거 그 힘든 건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 이게 제일 힘들었죠.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운 걸 좀 극복해낸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조금 이제 젊은 연구원들은 이제 그 시간 남으면 막 테니스를 아주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막 과하게 쳤고요. 다른 걸 다 네. 잊어버리시려고. 네. 네. 저는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네. 그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했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다 감사한 시절이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아리랑 또 3호의 그렇죠. 또 카메라도 개발하셨잖아요. 네. 그건 우리 스스로 다 만든 네. 건가요? 1호는 미국에서 배웠고 2호는 이스라엘 공동 개발했고 3호부터 이제 우리 힘으로 최초 설계부터 최종 조립 시험까지 다 우리 힘으로 했어요. 부품 제작만 이제 해외 전문 제작사들한테 맡겨서 우리 설계한 대로 해왔죠. 네. 그래서 그 2호가 끝날 때쯤부터 우리가 3호 개발을 착수했는데 네.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더 고성능이었고 네. 더 고해상도 카메라를 영상을 원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위성 카메라 설계가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오래 네. 걸리네요. 설계도.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3호 설계는 사실 3호 카메라가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거고 최초로 책임 갖고 한 카메라인 거죠 3호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연 이게 될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진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아주 힘든 거였어요. 네. 그리고 3호랑 3호랑 카메라가 같은 건가요? 카메라는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 쉽게 간 게 아니고요. 아,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그게
3호 카메라랑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설계인데 네. 그거를 3호 카메라는 그 말씀드려도 되나? 685km에서 네네. 뜨는데 네. 3AO는 528km 조금 낮아요. 네. 근데 이 위성이라는 게 점점 가까이 지구에 가까이 돌수록 빨리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카메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광학적으로는 가까이 가니까 광학적으로는 유리해요. 네. 그런데 전자적으로는 더 빠른 시간에 한 카트씩 끊어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호 카메라는 9800분의 1초에 한 카트를 아, 찍어요. 네. 근데 3AO 카메라는 685km에서 528km로 내려가는 바람에 더 이 스피드가 빨라져가지고 13000분의 1초에 한 카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카메라가 아니네요. 같은 카메라 사실 아니에요. 아. 특히 그 광전자부는 네. 거의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근데 아. 그게 그 스피드를 높이다 보면은 네. 전자 신호가 네. 이렇게 도선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전자가 가속될 때 빛이 나오거든요. 전파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그 카메라의 포컬 플레인 유닛이 굉장히 아주 좁은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선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이 옆에 있는 거에 잡음을 주죠. 잡음 신호를 주니까 그 전자부를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른 전자 회로는 네. 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AO 카메라도 굉장히 고생해서 아주 힘들게 만든 겁니다.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똑같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냥 고도만 낮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뭐 많은 분들이 예. 좀 내려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3AO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네. 단계가 지금 광학 카메라가 지금 이제 7호 다목적 위성 실용위성 7호 카메라인데 네. 그것은 이제 더 고해상도 지금 우리가 네. 3호에서 70cm 네. 3A에서 55cm를 성공했잖아요. 네. 예, 그거보다 지금 더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정부가 요구했어요. 아, 그럼 그거는 고도를 낮추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 자체를 성능? 카메라, 예, 카메라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카메라가 구경도 더 커지고 네. 전자부도 뭐 광구조체도 훨씬 더 아주 새로운 개념을 써야 돼요. 아, 예. 그럼 이제 구경이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개념이 조금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일반 카메라 이제 사진기자분들이 쓰시는 큰 망원 카메라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예. 저희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물론 위성마다 다르겠지만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1호 네. 5m 해상도급의 그 1호 카메라는 그 5인치 반, 그러니까 한 15cm 정도 됐어요. 아, 네. 구경이. 네. 그리고 1m 해상도를 구현한 이스라엘 공동 개발한 카메라. 그거는 네. 입사 구경이 60cm, 600mm였어요. 네. 예. 엄청 커졌네요. 예, 예. 네. 네 배. 그리고 7cm를 구현하고 우리 힘으로 만든 에이스, 그 네. 카메라 이름은 에이스인데 제가 붙인 이름인데 아, 네. 그 에이스는 입사 구경이 810mm, 80cm, 81cm였어요. 아, 점점 네. 커지네요. 훨씬 커지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는 입사 구경이 1100이에요. 1m 아. 10, 네, 굉장히 크죠. 그럼 위성이 엄청 또 커져야 되겠네요. 위성도 커져야 되고 카메라도 굉장히 크고 무거워지고 왜냐하면 네.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광학적으로는 입사 구경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입사 구경이 광학 구경이 작으면서 고해상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입사 구경이 고해상도일수록 점점 커져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광구조체도 더 안정해줘야 되고 광전자부는 더 빨라져야 되고 더 그 신호대 잡음비가 높아져야 되고 아주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원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허블 만원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거랑 저희 위성 카메라랑은 같은 개념인가요? 좀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망원경이 앞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망원경의 광학부를 지지해주는 몸체 네네. 그 광구조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네. 텔레스코프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필름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CCD라고 하는 이제 네. 광전자 철상 소자를 쓰잖아요. 네. 그 CCD와 그 비디오 회로를 구성하는 광전자부. 네. 그 다음에 고해상도일수록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고속에. 아, 네. 그거를 압축해서 지상으로 전송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송장치도 이 카메라만큼 어려워요. 예, 그 전송장치까지. 그래서 네. 광학계, 광구조부, 광전자부, 광전송장치, 네. 데이터 전송장치, 이렇게 큰 네 가지의 그 섭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광학 카메라가 있는 인공위성은 거의 카메라가 주 그냥 개발 주지만 네. 카메라 그러니까 망원경뿐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망원경 뭐 반사경 이런 네.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위당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렵고 가장 네. 우리한테 힘든 거는 광전자부예요. 전자 쪽이에요. 아. 예.
네, 전자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박사님 만난다, 단장님 만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네. 거울이랑 막 이런 것만 하고 왔는데.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뭐 위성 카메라 그러면 뭐 반사경이 어쩌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반사경도 물론 중요하죠. 네. 예. 근데 반사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잘 누가 만들어줘도 네. 그거를 지지하는 광 구조체가 흔들리거나 비틀어지거나 또 거기서 나오는 상을 받아들이는 광전자부가 안 좋으면은 다 헛된 거죠. 그러면 뭐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전공 분야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략 어떤 전공? 우리 탑재체연구단에 일하는 연구원들은 그래서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물리학에 광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네. 물리학에 아예 우주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계공학에서 이제 아주 섬세한 기계 쪽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광전자, 전자 센서, CCD나 CMOS를 연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영상전자 회로를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송, 통신 쪽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안테나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물리, 기계, 전자, 통신, 그다음에 일반 우주 사이언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탑재체는 그래야 돼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시네요. 필요하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허블만 안경이 이제 가끔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들이 허블만 안경을 방향을 바꿔서 지구를 쳐다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 그 정도의 규모를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 이 광학계라고 하는 것은 네. 망원경이라는 것은 그 필드 오브 뷰, 이 시계 각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을 볼 건가 하는. 네. 근데 천문 망원경은 네. 그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좁습니다. 아주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별 성운을 봐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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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분해능은 높지만 필드 오브 뷰는 좁아요. 근데 우리 위성 카메라는 이 보통 카메라들이 그렇듯이 카메라들은 되게 화각이 넓어야 좋잖아요. 네네. 넓으면서 잘 찍혀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천문 망원경에 비해서 네. 이 지구를 관측하는 그 우주 망원경, 우주 네. 카메라는 필드 오브 뷰가 시계각이 좀 넓어요. 네. 예. 그리고 일반 카메라는 더 넓죠. 네. 그죠? 예. 근데 그래서 꼭 뭐 저는 뭐 그 허블 망원경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전 외국의 일을 잘 몰라요. 예, 관심도 네. 없고 이제 게을러서 그런데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허블을 이제 돌려하고 그 기술과 그런 게 쓰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60년대 말서부터 이제 쭉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 것고 또 그 허블을 뒤집어서 한 그 정찰 위성도 이제 70년대 말부터 네. 그 월남전서부터 썼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한 건 사실인데 네. 그걸 그대로 뒤집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저희 것보다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허블 망원경은 말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그 최첨단, 최고성능의,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고성능 그 관측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키홀 시리즈는 네. 70년대 말부터 했는데, 그거는 규모가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것도 우리 거보다 더 지금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는 입사 구경의 해상도가 파인해질수록 네. 섬세해질수록 입사 구경은 커져야 돼요. 네. 망원경의 입사 구경은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15cm better than 15cm로 네. 돼 있는데 네. 그런 허블 망원경 KH11 Advanced 11 그 망원경은 주반사경이 145인치예요. 3.3m 정도. 굉장히 커요. 네. 그렇게 커야지 우주에서 물론 그건 우리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지만 네. 우주에서 지상에 뭐 15cm 이하를 찍거든요. 네. 예.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그리고 위성도 아주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 비용은 과연 우리가 이제 저한테 그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우리도 미국처럼 15cm 찍지. 네. 그런데 물론 저는 그런 기술도 없지만 그러려면 그 당시에 네. 그 70년대에 네. 그 위성 그 키홀 시리즈 한 대가 네. 1조 원이었어요. 1조요? 예, 1조. 그리고 그거의 수명은 네. 140일이었어요. 140일. 우리는 지금 3년, 4년을 찍잖아요. 네. 쓰잖아요. 네. 140일 쓰는 수명에 1조 원을 들었어요.
돈이 많아야지 가능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기술, 네. 예산, 네. 뭐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저희처럼 이렇게 상용으로 좀 몇 년씩 쓰고 이러려면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적정한 비용에 적절한 예 그렇죠. 우리는 찾아야겠네요. 이쪽 분야의 과학 기술이 아예 시작부터 경제성으로 경제성을 놓고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미국이 냉전 시대에 네.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쏟아붓던 그런 그 허구는 조금 규모가 달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리랑 1호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신 것 같고 시설도 사실 굉장히 상당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혹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위성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그분들이 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네. 비교적으로 보면은 그 외국은 대개 이제 냉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이지만 그 나라들이 냉전 시대부터 해서 한 5, 60년 정도, 50년 이상의 그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야를.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0년 조금 더 했으니까. 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뭐 앞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동등한 건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더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개발 속도는 네. 우리가 많이 빠른 거죠. 그리고 네. 그 친구들이 칭찬도 해주고 뭐 또 우리가 굉장히 그 큰 차이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더 개인적인 희생을 많이 하죠. 아, 예, 그래서 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네. 하니까. 네. 그러면 위성 카메라의 어떤 그 성능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꼭 못해서가 아니라 네. 필요에 의한 건데 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네. 프랑스 네. 이런 데는 우리보다 좀 앞서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미국은 굉장히 앞서 있고요. 뭐 그건 인정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따지고 해상도를 따진다면 네. 이 정도의 그 선진국들은 미국, 네. 프랑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일본 네. 그런 데를 해서 네. 저희가 한 세계적으로 한 5, 6위권 그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운이 좋았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 실험실에서 나눠봤는데요. 안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연구원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너무 그 카메라에 흥분을 해서 그 고해상도 카메라에 흥분해서 다른 걸 좀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또 이런 카메라를 개발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냥 편히 이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광학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국가 임무를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을 더 좋은 걸 계속 하고 있고 그거와 이제 병행해서 이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의 또 광학 카메라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탑재체하고 해양 탑재체인데 그런 건 이제 천리안 2호에 실려가지고 이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천리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기상 예보도 네. 하고 해양 관측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속편인 거죠? 그렇죠. 천리안 2호인데요. 천리안 2호는 1호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위성도 두 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천리안 1호의 임무를 이어받아서 기상 위성은 그대로 2A가 이제 있는데 그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고 밴드도 많아졌고 그래서 아마 기상 예보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천리안 2B에는 환경 탑재체하고 해양 탑재체 두 개가 실립니다. 그래서 해양 탑재체는 이제 천리안 1에도 1에도 있었던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이제 바다의 색깔을 이제 관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리안 1호에는 없었지만 천리안 2호에 이제 새로 올라가게 되는 탑재체를 저희가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기질을 대기의 그 환경을 관측하는 그런 그리고 또 관측 방식도 그냥 무조건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공간 정보와 동시에 분광 정보를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이제 대기의 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에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그런 탑재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기의 질이라는 게 요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좀 환경 오염 관련된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대기 오염을 이제 그 관측하고 또 예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저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게 초분광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공간 정보와 동시에 스펙트럼을 얻는 거죠. 이게 저궤도 위성에도 있는데 특히 우리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정지궤도 위성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해상도 위성은 고해상도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것은 네.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2분 안에 다 지나가요. 아, 네. 굉장히 빨리 찍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얻긴 좋지만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정지궤도는 천리안은 계속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오염물질이 어디서 얼만큼 발생해서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속 지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지궤도 특성 때문에 24시간을 네. 지켜본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대기지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러니까 지형 정보는 사실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찍히는데 대기는 그냥 하얗게만 찍히지 않나요? 구름처럼? 아,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하얗게 찍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다 섞여서 그래요. 네. 그 들어오는 빛을 그 영상을 만드는 공간 정보랑 동시에 빛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왜 프리즘 네네. 이렇게 갖고 하셨죠? 예, 그런 식으로 네. 빛을 분광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느 곳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환경탑재체는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을 조사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대기 환경의 그 오염의 주범이 되는 그런 그 원구 물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탑재체는 오존하고 네. 그 에어로졸, 그다음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이 네. 다섯 가지 물질을 화학 물질을 관측합니다. 아,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환경 오염 물질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측정을 해서 예. 이제 그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죠. 대기과학 하는 분들이 많고 네. 기상과 대기 환경 이제 예보하는 분들까지 많은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드리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천리안 EAB호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상 예보 플러스 이제 환경 예보까지 이제 가능하죠. 그렇죠. 대기 환경 예보가 되는 거죠. 아. 예. 예,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해외랑 좀 같이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외랑 같이 하다가 예.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하고 있듯이 혹시 이런 쪽 대기 환경 이런 측정하는 것도 이제 향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예, 네.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외국과 같이 공동 개발해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듯이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세계 최초의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주 책임을 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받은 이제 기술과 저희들이 원래 갖고 있는 기술을 합쳐서 요 다음 거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계속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뭐 그렇죠. 로그가 오시면 예. 그럼 이제 박사님들이 후배도 이제 많이 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은 좀 어떠신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전공자가 많으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 그 제가 뭐 그 자주 이 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후배들을 보면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밝게 생각하고 네. 또 전보다 많은 분들이 탑재체의 중요성 또 전자광학의 중요성 또 위성의 중요성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인원도 많이 늘었고 네. 또 훨씬 똑똑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좀 위협을 느껴요. 네. 참 몇 년 전만 해도 아리랑 이원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목숨에 위협을 받으시면서 해외에서 밖에 연구개발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주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국가 뭐 어떻게 안전이나 국민들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